반갑습니다. 저는 공태대표 임미숙입니다. 김상태입니다. 김지숙입니다. 조혜정이라고 합니다. 김상환입니다. 김도희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박진형이라고 하고요. 문석주입니다. 윤기현입니다. 유지연이라고 하는데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요, 2018년부터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산속으로 놀러 다니면서 결성을 한 자연스러움이고요. 실버진이 큐는 네,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명이 3개조로 나눠서 지금 그 한 달에 문화재 하나씩 홍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구지라고 지구를 구하는 지킴이들로 동네 인근에서 마음 맞는 엄마들과 함께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사실상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공동체입니다. 저희 모임은 우선 당나라적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제가 능력이 되시는 분을 좀 더 능력 있게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너, 또 열심히 일한 나, 함께할 우리 이런 슬로건으로 너나 우리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공터는 마을의 문화유산뿐이 아니고 자연 자원들 또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담는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곳 또는 준비하는 곳,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 안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많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도 무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주민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거 해서 뭐 경로당 같은 거나 뭐 이래서 공원 아니면 이제 애들 쉴 수 있는 뭐 산후조리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큰 사업. 2m 거리 두기를 하고 일주일에 3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노소 인근에 있는 저희 동네 주변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쓰레기들을 줍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선은 올해 저희 사업 중에 그 문화재 가지고만 이제 보드 아이들 보드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산을 찾아다닌다든지 이제 사진들 또는 그 자료들을 하는 회의를 좀 하게 된 거죠. 좋은 걸 하실 수 있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저희가 재밌게 만든 그 학습 도구나 그런 보드 게임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그걸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사실상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공동체입니다. 네, 어린 애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와서 어우러져서 노는 그런 식의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축제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못 만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마을 강사로 이제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고 뛰어넘어서 이제 계속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좋은 영향력이라고 하죠. 좀 더 자신감을 얻어서 사회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근데 그 벽을 이렇게 뛰어넘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원동력 삼아서 네,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잘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더 아름답게 쾌적하게 꾸미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에서 저희 회원분들도 다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전래놀이라는 자체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를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좀 자부심도 갖고 있고 우리가 만든 영상이
여러 사람 앞에서 저거 됐을 때, 방영됐을 때 너무 보람되고 좋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워하는 청년들, 어려워하는 청소년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네, 제 꿈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네,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쇠부리 축제와도 관련해서 좀 더 연계해서 저희 동아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울산시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또 더 많은 단체들이 탄생하도록 바라고 주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또 더불어 사는 우리 관리사무소나 청소미화원 경비 이런 분들 건의보호가 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게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저는 늘 아이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희 청소년들하고 할 수 있는 파트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올해, 내년이네요. 조금 완성을 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로서 조금 자신감 있는 엄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획한 만큼 좋은 그 취지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 항상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